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뽑기에 오늘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2번 상품인데요. 네. 바로 짜란. 이게 그렇죠. 초대형 베어브릭이죠. 좀 큰 거. 오 좋아요 좋아요. 이런 크다. 큰 베어브릭은 또 상품을 처음 봐서 한번 뽑고 싶습니다. 상당히. 네 바로 좋아요. 뽑읍시다. 자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앞에 탑은 나쁘진 않거든요. 탑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기계가 코코짱이기도 하고 맞아 조금 고난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뭐 꿀망이니까 또 웃겨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꿀망이네. 줄이 걸려있네. 일단 해보자. 네 작업을 써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4번은 뭐지? 몰라요? 아 이거네. 상류랑 아. 힘 오케이 오케이. 필요 없는 상품 감사합니다. 자, 이 지게 걸려 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 바닥까지 안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 근데. 오 지금 잘 갔다. 옆탑도 괜찮고. 괜찮은데 옆탑? 얘만 쏙 꺼내봐. 아니야 얘를 일단 꺼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천천히 천천히. 아 닫긴 닫네. 닫긴 닫다. 다행이다. 그러면 할 수 있어 충분히. 오 내 힘이 나쁘진 않네. 오. 힘 괜찮네. 오 나까지 나가는 줄? 여기 하나 딱 쌓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2번을 빼면 또 낮아질 거기 때문에 맞아. 탑이 여기 하나 쌓아두고 아까 권이 진짜 딱 잘 잡았는데 근데 저 옆 탑 계속 권이가 건드렸어. 방금 건드렸다잉. 이상해졌어. 조용 조용. 두 번 건드렸어. 다시 원위치 좋아요. 네. 아 오랜만에 코코짱 하는데 뒤에 초파 슬리퍼 있네. 230이잖아. 아 탈락 탈락. 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누워서 약간 나 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간다 조금만 더 여기서. 아우 이쪽만 이게 더 딱 질게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좀만 더 끝까지 힘을. 어 좋다 잘 잡았다 이거. 코코짱이 힘을 보여줘. 옆구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아 나 껴라 껴어 뽑아 나가나. 우와 올라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2번 빼야 돼 이제. 어 좋아 좋아. 안 되고요. 2번 빼면 낮아질 거거든요. 우와 베어브릭 뽑나요? 하나요. 저거 한 번도 못 뽑아봤는데. 목표한 거 뽑을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맞아 맞아. 좋아요. 자 만원 낮췄고요. 어 근데 이거 꿀망이 되게 좀 골목이 넓다. 아 그래? 오케이. 어 탑 좋다 오빠. 오 좋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니 구멍이 이렇게 가운데가 대각선이 없어 얘가. 그렇구만. 좀 덜 끼일 것 같아. 괜찮아, 난 살 수 있어. 뭔가 잘 잡은 것 같다? 어? 오! 와! 1차 안착! 아, 권이 화이팅! 안쪽에서 잡아, 안쪽에서. 아, 안쪽에서 잡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쪽에서 안 잡아도 돼, 이러면. 아니, 그래도. 아, 저 시간 좀 봐야 돼요. 아, 시간 충분하네, 시간 충분하네. 뒤에 낑! 아, 제발. 아, 괜찮아. 그래도 나름 잘 잡았어, 이거. 코코짱이 힘을 보여줘! 코코짱이 힘을 보여줘! 이거 어떻게 해? 밀어 아니면 밀어봐. 아, 밀면 오케이 해보자. 안 되나? 잡을까? 아니 밀자. 야 너무 시끄러. 아 미안. 너무 흥분했다. 잠깐만. 9, 8, 7, 6, 5, 4. 안돼 이상하게 나갈 거에는 여기 한번 버릴게요. 안전하게 합시다. 아, 소리 줄여줘. 아 당연하죠. 여러분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어버릭 하나요? 됐다? 이건 좋다. 아 이상하게 끌당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조심. 지우개가 무게중심이 너무 뒤쪽이야. 아 좀 뒤쪽이긴 해. 아 이거 어떡하냐. 아 계속 그쪽 끌다면 왜 이쪽에서 잡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으쪽! 아 코코짱 이렇게 가시긴 그러니까. 하는데 아니면 이거 뒤에 잡아야 되나? 아 이게 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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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 괜찮긴 한데 지금? 해보자잉. 어, 안 잡은 걸로 인식해 그냥. 어 코코짱 가자. 그렇지! 아, 나이스! 나왔어. 페어브릭 대박! 아, 우리 고난 너무 유리세 쉽게 뽑았는데? 와요. 기회는 일단 끝났고요.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탑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2번 상품! 귀여워! 이, 오빠 싶었어. 좋다. 어? 어? 아니야? 설마! 야 2번인데 왜 4번이 달려있어요? 아! 여기 4번이라 적혀있지도 않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사장님이. 아 연락해서 받아야겠다 이거는. 네 그럼 저희가 이거 이거는 네? 안돼 4번은 싫어. 아, 맞아 4번 저거라서.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기 4번이라 써있지도 않은데 오늘은
다른 영상이나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베어버릭을 무사히 네. 뽑고 다른 포켓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사연이한테 저희가 잘 받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중형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런 네, 프리저 어. 우주선 뭐인 것 같은데 프리저 포스를 네, 그리고 이제 뭐 중형이라서 오랜만에 간단하게 맞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빨리 뽑았어 좀 전에. 맞아, 좀 너무 잘 뽑았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 타워 엄청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인형. 이거 탑으로. 아이고. 이거 살짝 굴려 꾸르르릉 이런 스머프. 이 좀 약간 까다로운 인형들. 얘들다 탑으로. 우와. 어떻게 약간 좀 들어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안돼. 잠깐만. 아 그냥 내려야겠다. 어. 시간이 끝을 시간이 없네. 아이고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한번 제대로 푸는 게 나아. 괜히 또 망고는 좀 너무 큰데? 장모보는 그러니까 좀 큰데? 장모보는 그러면 그냥 뒤쪽으로 살짝. 그래. 아 옛날에 장만보 31개 뽑았어. 정말 재밌었는데. 맞아요. 그렇지. 오, 좋아. 아 조금만 더 옮기고 싶긴 하다. 저기 구대탕화 옆으로 옮기자. 네, 나 저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럼 약간 옆에가 이제 든든하잖아요. 아 든든하다. 좋아. 여기는 해? 귤부터 해볼까, 귤? 아니 근데 너무 저 구멍이 너무 큰데? 스머프이랑 어? 요리조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와서? 아, 뭐 그래요. 아니? 어 왜 치기야 나 놓지? 잠시만요 다시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어 아 놓은 게 아니었네. 못 잡은 거죠? 애매하긴 한데 스머프를 아니 한번 다시 아니면 얘 그냥 박아놓고 저거 뽑아 뒤에 있는 거. 아 그래 그래야 되잖아. 얘 귤은 요거 높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네. 인형 한 번, 박스 한 번 이런 식으로 옮겨줘야 뽑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아, 지방이 다시 한번 옮겨야 돼요, 이거는. 네, 여기는 막 1번, 2번이 아니라 상품이 줄이네요. 줄, 대 좋습니다. 네 호잇 좋아요, 좋아요. 나는 귀엽지 굴러가... 뭐 아이, 앞으로 굴러가면 딱 좋은데 못 잡나? 이럴 때는 근데 인형부터 보내고 잡는 게 좀 더 안전해서. 네, 그럼 잘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거 안 내려지는데 그걸 가서 미네요. 예? 아니, 아직 만 원밖에 안 했는데. 아니, 그래도 빨리빨리 잘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방금 베어버릭 잘 뽑았으니까요. 아, 찔렀다. 아니, 너무 찔러버렸다. 지방이도 엄청 오랜만에 보네. 그러니까. 좀 들어가. 아, 요 옷이. 오, 진짜. 어, 됐다. 와, 잘 잡았다, 드디어. 그렇지. 오, 내가 원하는 거 이거지. 저 그냥 뽑아 뽑아. 인형 앞으로. 아, 인형 뽑아요? 인형 내보내. 알겠어요. 근데 나 그래야 좀 쉬울 것 같아. 아니. 어? 요리조리 잘못했다. 자, 인형부터. 어? 이거를 박스부터 뽑으면 더 쉬운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어차피 인형이 무게가 좀 많잖아. 조연이 말대로 인형부터 그러면. 아이고. 찔러버렸다. 아, 네. 어, 다행입니다. 야, 탑이 완전 좋은데? 어, 탑이 어, 완전 좋아. 이 탑으로 이거 뽑을까? 그냥 2단에서 어? 먼저? 뽑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 나중에 뽑는 거야.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 오, 괜찮았어? 어, 좀 좋았다 이건. 자, 배. 우리 배 친구 가자. 또 이게 또 저희가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좀 돼요. 그렇죠. 혼자 있었으면 곤이 계속 왜 하나만 계속 했었을 텐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근데 지금 뒤로 간다? 한 번 더 잡아보고 안 되면 열쇠 잡을게. 그래. 제대로 못 잡았어 지금. 오, 잘 잡았다 이거. 오 라인 완전 좋아. 어 이거 인형 꺼내. 인형 끌어당기면 되겠는데. 인형 꺼내자. 어 이러면 열쇠 주로 담을 수 있나? 가나요? 네. 가나요? 이게 뭐예요? 비싸기. 무슨 약간 살짝? 아 타고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내려가네. 지게가 생각보다 많이 넣었네. 아 많이 넣어서. 많이 넣으면 또 장점이나 단점이 있긴 하지. 아, 네, 살, 그렇지. 어, 좋다, 좋다. 아, 자, 한번 끌어당기고. 아, 끌어당기는 거의 안 되네. 약간. 앞으로 움직이 흔들리지가 않았냐? 어? 위기를 기회로! 오오오, 머리 이마에 걸렸어요. 눌러버려. 어, 눌러버리자. 누르기! 열쇠가 뒤로 가려나? 야, 뒤로 가면 큰일 나는데? 뒤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더 어렵지. 당겨. 앞으로 당겨. 됐다. 오, 됐다. 요리조리로 마무리. 넘기면 끝납니다. 이야.
나이스. 아, 이거 앞에 이제 큐. 이게 만보가 자만보가 없어져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얘는 놓는 범위는 아니라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아니 올라가야 돼. 아, 저기 글로 가면 안 돼, 친구야. 그렇지. 어, 이거 잡고. 빨리네. 빨리.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그래. 흘러졌어. 아, 이게 놓는 범위 같은데. 지방에 넘기면 되지 않을까? 어려워. 더 그게. 아, 그래? 무조건 박스부터 넘기는 게 쉽지. 무조건 구석에 박히려나 본데. 좋았어. 놓는 범위 아니면 된다. 아, 이게 넘네. 근데 지방이가 애매해졌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기회도 딱 만나서. 의미가 없으니까. 와, 뭐지? 개봉이긴 하지만. 한번 개봉이니까 열어볼까? 와, 괜찮은데? 오, 우주선 뽑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안에 프리즈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오, 아 프리즈 아닌데 이거 마인부인데? 마인부야? 어, 마인부, 마인부. 어, 근데 왜 여긴 프리전이야? 몰라, 하여튼. 아, 프리전, 프리전 그건가 봐, 우주선. 오, 나도 괜찮네요, 네, 오늘도. 일단 오늘 성과는 여기랑 이거랑 배워부리까지 해서 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